중득.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그러면 캠 킬게요. 네. 안킬 건데? 이거를 네. 안녕. 안녕하세요. 밀당 미쳤다. 더 보고 싶으세요? 네. 아, 내가 왜 벌써? 대답했지? 야. 냐, 안녕하세요. 냐, 냐, 냐. 미안하다, 형님. 반갑습니다. 이제 왼쪽 가려주세요. 적당히 해. 저도 스트리머인데 리삭스 갤러리를 관리하는 중득. 사람입니다. 아, 오늘 여기서 좀 서로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좀 가지고. 왜요? 갑자기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조금 민망하네요. 그게 아니라, 아니, 네. 서로 잘 모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냥 친해지길 바래. 네, 친해지길 바래. 이상한 생각 하지 마세요. 네. 당신한테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대답했어요. 아무튼, 그리고 하고, 동묘 가서, 이제, 서로 이제, 꽃 사주기. 중득. 누구한테 고백해 보신 적 있어요? 고백이요? 네. 여자친구는 있었으니까. 성공하셨네요? 저기요! 아니, 그런 예? 의미가 아니야. 저는 성공한 적이 없었다고요. 아, 그래요? 네. 남자친구 사귄 적 없어요? 있긴 한데, 제가 고백을 진짜 많이 했는데, 다 차였었어요, 옛날에. 왜요? 이상하게 뭐라고? 고백했어. 막. 기억 안 난다니까 다시 말할게요. 그거 했어요? 그런 느낌으로 해서 막 오늘 너무 귀엽다. 앞으로 내일 내 남자친구. 2개월 전도. 중학생 때 그랬어요. 중학생 때여서 다행이지. 정득. 아프리카 프린스 시절 박준석이 될수 있어. 수정아 이번엔 진짜야. 아니 어떻게 성공하신 거예요? 저 실패했어요. 아, 그럴 만하네요. 중득. 제일 기억에 남는 고백 뭐 있어요? 아, 저는 근데 중학생 때 100번 다 고백해낸 다 차였는데 마지막으로 차일 때한 말이 진짜 소름 돋아요. 뭔데요? 제가 지금 성인이 돼서도 이불을 차는데 뭐냐면 언젠가 누구라도 뒤돌아보는 멋진 여자가 될수 있어요. 혹시 막 금사빠 네. 걔를 좋아하게 된 계기가 뭐냐면, 뭐였어요? 제가 배드민턴 공을 멀리 떨어뜨렸는데 달려가서 주워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이게 너무 많이 터져. 자, 이제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본인의 이상형은 어떤 사람? 본인의 이상형. 이상형은 없고 그런 거 있어요. 약간 이 맨날 같이 저랑 교환일기를 써둘 수 있는 사람. 제가 일기를 맨날 쓰거든요. 아, 교환일기 네. 되게 독특하시네요. 혼자서 일기 쓰면 너무 심심해서 교환일기 써줄 수 있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 옛날에 주다사님이 방송 접는다고 아, 그렇지. 네, 그때 울면서 댓글 썼는데 막 진짜 막 와. 내가 방송을 시작하게 된 계기인데 몰라도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보셨어요, 조도사님? 네, 그거 캡처해놨대요. 중득. 고등학생 때 친구 딱세명 있는데 세명다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한 명은 씨름을 해요, 여잔데. 악력이 50이 나와요, 4, 50 여잔데. 그 친구가 장난으로 저를 뒤에서 안아 올린 적이 있거든요. 근데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약간 기절을 한 거예요, 나는. 진짜로? 기절을 했어. 그래서 눈 뜨니까 병원이고 갈비에 금이 갔대요. 아, 진. 와, 인생 되게 스펙타클하게 저 되게 사셨네요. 재밌는 거 많아요. 와, 방송에 썰풀 거 많겠다. 친구들이 다 약간 다 운동하는 애들이라서 약간 그 친구들이 장난을 치면은 살짝씩 다쳐요. 친구들이 세서 재밌었던 게 수영장에 가잖아요. 그럼 저를 이렇게 뒤에서 던져줘요. 진짜 개 재밌어 그거.
그러면 친구들이 딱 던져주면은 우와 이러고 다시 가서 야 또 던져줘. 또 던져줘. 재밌었겠다. 네. 중득. 이삭 스겔레는 어떻게 만드신 거예요? 카테고리를 만들었는데 글리젠이 안 돼가지고 너무 심심한 거예요. 그래서 만든 거예요? 네, 그래서. 아. 니삭스는 이런 매력이 있다라고 하면? 살짝 살과 천이 살짝 반반씩 보이면서 그 니삭스가 다리를 감싸는 부분에서 튀어나온 살의 매력? 너무 설명이 정말해 지금. 너무 정말해. 와. 아, 근데 제가 관리를 하니까 전문가가 될 수밖에 없어. 뭘 잘하는데, 미씨. 아, 진짜 막 그 관리하잖아요? 사진학도 네. 배우게 돼. 아, 그래요? 그러니까 구도에 대해서도 알게 되고, 아, 이 작가는 이 부분에서 야함을 유도하기 위해서 저 구도를 쓴 거구나, 이러면서. 그러면 그냥. 그런 거 사진 올릴 때마다 한 줄평씩 쓰시나요? 네, 보통 써요. 아, 그래요? 최근에 썼던 한 줄평. 그냥 그 구도 밑에 여고생 가방이 있으면서 뒤 무릎 꿇고 있는 부분이 참으로 섹시함을 나타내네요. 아니 이렇게 해야 애들이 좋아서 더 올려요. 아, 신나가지고. 아 댓글을 이렇게 달아주는구나. 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시청자분들께 하고 싶으신 말씀 한번 하시죠. 아 제가 나름 재밌는 사람이니까 잘 지내요. 근데 너무 찐따라 보지 마세요. 컨셉이에요 방송. 저도요? 너무 놀리지 마세요. 다음. 다음은 이제 영상 노려보겠습니다. 아 잠깐만. 걔. 서로 흑역사를 부르지. 중득. 마마 성대모사 잘하시는 분. 내 비단 눈물 가져가. 저거 잘해. 해주세요. 이제 손을 가려 편하게. 내 비단 눈물 내 마지막 숨을 다 가져가. 예! 그만 말려. 아, 똑같네. 신기하다. 호스팅 해주신나 이러시던데. 응? 아. 아, 맞아. 저 봤어요. 아! 아! 이거, 이때 이웃보고 아... 제가 그 컨셉 짰었어요. 아, 진짜. 죽음을 맞이하고 싶다. 재밌네요. 좀 더 보여주세요. 아, 저 성대모사 할 줄 아는 거 많아요. 아, 성대모사 뭐 할 줄 알아요? 진구한테 쌍욕 받는 도라에몽. 해주세요. 나를 할 줄 아는 거 만나길래. 도라에몽 이 새끼야! 할 줄 아는 게 뭐니? 맨날 할 줄 아는 게 없지. 맨날 나한테 보고 나는 거 말하고 네 인생을 잘해 임마! 약간 이런 거. 잘하네. 저 똑같다. 잘하네. 와 신기하다. 정대. 아, 진짜 만원 감사해. 진짜 친하신다. 이거 일진 따라하는 거예요. 무슨 일진 따라한 거지? 정득. 이거 뭔지 알아요? 뭐야 이거? 이거 싸우기 전에 그 캐릭터들. 아. 당해. 정득. 어 그런 거야? 적당해. 이씨. 와메니 치시마차 이집냐며 으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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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하겠어요 진짜로. 주다사님. 아 주다사님 많은 감사합니다. 지금 나 쳤어? 이 수발. 나 쳤어? 100만원 내놔. 이 공간을 벗어나야겠어. 아 많은 감사합니다. 자 됐죠? 중득 내 돈에. 아 왜 그러세요? 아 진짜. 근데 저거 진짜 진심으로 한 거예요 저. 해킥되는가 봐. 아 저거 리액션이에요. 어떻게 이것도 드셨네요? 자 저거 아 저거 진짜 개 아팠어 저거 저때 진짜. 빡 소리 나서 진짜 아팠어요. 아, 자 일단은 저 일단 나갑시다. 네. 일단 모바일로 킬게 여러분들. 네.